어제 온타리오주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조희영 주 캐나다 한국대사의 고별 오찬이 있었습니다. 캐나다 한국의원 친선협회 의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참석위원들 모두는 조 대사의 대외적인 외교 활동을 치하했습니다. 이 앞서 화요일 밤에는 샤톨로리에 호텔에서 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는 외교 차관과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, 국회의원 이외에도 한국전 참전 용사와 외교단, 재외동포 등 2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. 이날 조 대사는 캐나다 정부와 국민, 외교단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과 캐나다 양국 관계가 발전하는 데 일조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. 여 조 대사는 양국 정상의 상호 공식 방문과 자유무역 협정 등을 언급하며 미래 양국의 관계가 매우 낙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조희용 대사는 지난 2012년 7월에 부임했습니다.